16장입니다. 15장은 지난 2월 달에 한 걸로 대체를 하고요. 오늘 이제 16장을 이제 보면서 15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잖아요. 이제 이 15장에도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다시 이제 물어보고 시험하는 게 나오고 계속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성경관 그런 거를 이제 대비시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거 뭐 맞는 말이죠. 우리다 보면은 비가 올 것 같으면 이제 비가 오는데 시대도 마치 날씨처럼 읽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데 지금 이제 왜 표적을 구하냐 하니까 뭔가 지금 당신이 오토리를 잡아야 되잖아. 당신이 메시아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자, 여기 왜 음란하다고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거를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이제 음란한 거죠. 네. 네.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나의 표적, 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고 부활할 것을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어제 이게 15장에 보면은 이제 7병이어가 나오고요. 네. 이제 5병이어는 몇 장에 나오죠? 5병이어가 15장에 이렇게 5병이어가 이렇게 14장에 14장에 5병이어 14장에 5병이어 나오냐 15장이죠 15장 15장에는 예, 7병이요 14장에는 5병이어 이렇게 예, 나오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면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자, 13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위치로는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위치로는 지금 이게 여기가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 이제 갈릴리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 갈릴리에서 한 지금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어떤 지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우상이 굉장히 가득한 땅인데 여기 특별히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그런 신 그리스도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들이 있고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큰 우상들이 있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였고 과거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그 아들 빌립이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정치를 할때 지역을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빌립이 그렇게 불렀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 이게 신들이 많은 데서 네. 뭐라 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냐?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죠. 네. 메시아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저 유대인도 많이 살지 않고 네, 이방인들이 네. 많이 사는 이 도시에 네, 지금 이 내용으로 봤으면 전도하러 이곳에 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가신 것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가셨을까요? 글쎄, 그렇죠. 여기서 뭐 다른 사역도 했겠지만 여기 이제 마태가 가려서 이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거는 벌써 이제 이 지방과 이 여기에 일어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요런 거는 뭐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걸로 봐서 아마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 같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화려한 우상의 도시에서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선생을 너는 누구라 하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뭐 그 당시에 뭐 왕들도 있고 뭐 새로운 문물들이 확 오는데 어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그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이제 외국의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뭐니까 베드로가 한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 이제 반석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황의 이름이 뭐 베드로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베드로 2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좋은 이름 다 가져온 거죠. 예, 그런데 이 그게 아니라 그 기관이 아니라 뭐야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 고백, 이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했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알게 하는 그 사람, 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자 천국 열쇠라 했어요. 네.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여는 열쇠가 뭐겠어요? 말씀으로 여는 거 사실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열쇠가 누구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되겠지. 예수님이 뭐래서 태초에 네.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고백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 고백이죠. 천국 열쇠는 결국에는 뭐냐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열쇠가 뭐만 열쇠가 있었습니까? 그게 키가 열쇠고 네. 버튼이 열쇠인데 요새는 이 컴퓨터나 이런 게 내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네. 음성을 분석해가 알아듣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리도요 내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란다 여기 저 빅스비요 네. 이제 애플은 시리인데 이제 지금도 보세요 빅스비 하이 빅스비 이러면 이제 알아듣는 거죠. 네. 이 알아듣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내 빅스비의 이야기하면 모르듯이 이 지금 이게 이 고백이 열쇠다. 고백이 열쇠다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벌써 이제 지금 내가 빅스비 해가지고 불렀으니까 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바로 뭐다? 신앙 고백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새벽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때가 됐나봐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이 좀 이제 상황 파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 죽을 거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큰 애가 엄마 큰일 당할 때 큰 아이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 했는데 정작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제 왜 이게 되었냐면 여러분 그 이제 오경에 보면 모세도 오바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오바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만 지렸는데 네. 두 번 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베드로도 이렇게 오버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이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끌고 간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게 뭐랄까 혈육이 아니요.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성경과 이런 거는 지식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십자가 이야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십자가 지면은 죽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25절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마 여기 있다 했는데 그럼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없는 사람이 누가 뭐 저기 예. 유다가 아닌가요? 예, 가론 유다가 네, 이제 그걸 보지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죠. 몇 번이나? 세 번. 예. 그래서 그러나 이것까지도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참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회복했지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